유사했잖아 여기 이제 요거 있자. 네. 이저 저번에도 뭐 몇 번 해봤지만 네. 여기 유사가 제일 중요하대 시계는. 네. 유사를 감을 중 알면은 시계 다 배웠다고 생각하면 된다. 네. 어? 제 2의 장태호를 꿈꾸는 규진 군의 수업 시간이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아까도 뭐 여기 말할 때 그랬지만 뭐 이거 뭐 잘못 건드리면 절단 난디 뭐 이런 식으로 장이래면 농담도 해주시면서 예 하니까.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규진 군은 3개월째 무상으로 시계 수리 교육을 받는 중이다. 마치세요. 안녕하십니까. 규로 와서. 네. 재밌지? 아니. 어? 뭐야? 이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어느덧 훌쩍 자라 어른이 돼버린 제자 규열 씨다. 제자입니다, 제자. 야가 저기 2011년도에 맞지? 2010년도에 마지막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기린 경기대 없어지고. 간만에 웬일로 왔나 했더니 속셈이 있었다. 시계 수리 중 막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본드 발라가지고 싹 닦아내면 돼. 그럼 스며들잖아. 싹 닦아내가지고. 한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 태우신 제자들의 백과사전 노릇을 자청한다. 시계에 관해선 허투루 하는 일이 없다. 많이 꾸중도 많이 들었고 국도 많이 먹고 또 챙겨주실 땐 또 잘 챙겨주셔가지고 사장님이 지금도 뭐 네. 물어보러 이렇게 와요? 되게 자주 옵니다 일하면서 아무래도 뭐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막 경력도 제가 많지도 않고 해가지고 좀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자주 와가지고 여쭤보고 옵니다. KBS